You call me all friendly, telling me how much you miss me. That's funny, I guess you've heard my song. Too busy for your business, go find a girl who wants to listen. 여기 스페인이랑 좀 비슷한데? 여기 여기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똑같은데 갔던 거 수민아, 우리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네가 알고 있다면. 몰라? 에이플레인. 뮤지엄. 뮤지엄 에이플레인.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희는 에어플레인 뮤지엄에 왔어요. 페페나 미선이도 아직 안 가본 곳이기도 하고 승민이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서 공항 근처에 이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내가 들고 올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로 스트레이트 하면 다 올 것 같은데요. 곧 다 와서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먹고 있나요? 캔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가고 싶어요. 뛰고 있어요. 신나주세요. 엄마가 하나 찍어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부터는 썬데이 문 열린다고 해서요. 제가 가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고고! 고고! 렛츠고! 승민이를 승민이를 따라서 가볼까요? 캔디도 몇 개 챙겨왔어요? 네 개. 가자! 우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모 페페랑 같이 가. Said you were just looking for some fun under the milky twilight. That's when I knew there's nothing in the world that has been but true. I was falling for the one and the right one too. Baby, baby, the way you sway, you're dressed like lights on a Christmas tree. Please give me a chance. 이건 없네. 슈거랑 껌이랑 낚시할 수 있게. 이거는 이머전시 박스? 1970년대에 사용했던 그건데 좀 신기했던 거는 요거?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갈 때 또 사가야지. 저게 성능이 좋긴 좋거든. 아 얘네가 군인들이 뭐 먹으려고 하는데 식량이 없잖아. 아니면 뭐 요리할 때 저거를 이용해가지고 버터처럼? 어 버터처럼 이용해가지고 뭘 구워 뭐 햄버거. 아 진짜? 저게 내가 입술에도 바르는데 어디 상처 났을 때도 좀 바른 적 있었거든. 좋아. 그러니까 만병통치처럼 바세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 짱인데? 근데 저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 이거? 아 이건가 봐. 요게 이렇게 들어있는 건가? 그러니까 눈 위에서 걷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신발 밑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걸어가지고 괜찮네.
이거 뭐야? 이게 나무 위에 올라갈 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밟고 올라가고 또 해가지고 또 밟고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Nere i anläggningen tjänstgjorde det taktisk, teknisk och övrig personal. Twilight, that's when I knew. There's nothing in the world that has been much true. I was born for the moment I want to. Baby, baby, why you swear you're dressed like lights on a Christmas tree? Please give me a chance. We'll take it slow.저희는 지금 페페하고 승민이가 그 비행기 조종해 보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페페는 돈까지 내고 시작을 해서 오래 걸릴 것 같아. 리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막 체험해보고 하는 게 진짜 리얼 비행기를 갔다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뮤지엄 가면 뭔가 막 좀 꾸며져 있고 막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리고 진짜 실물을 가져다 놔도 이걸 실제로 트라이하거나 할 순 없는데. 아, 근데 장사는 또 잘하는 게 있어. 애들이 한번 누르면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긴 그러잖아. 오면은 사진 찍고 나면 멋있진 않거든? 막 귀엽거나 막 데코레이터가 잘하진 않은데 리얼을 갖다 놔. 그래서 승민이가 좋아하는 파트가 조금이잖아 사실은. 근데 대신 어른들도 아니 특히 재밌지? 특히 페페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 군데에 옵션이 나왔어요. 원래 뭐 여기랑 또 트레인 뮤지엄이랑 뭐 이렇게 몇 군데를 가자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페페가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자기 안 가봤다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좋다. 진짜로 그렇지. 이렇게 실물을 이렇게 우리가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뭐든 좀 트라이 할 수 있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네. 예전에 어떤 다른 뮤지엄도 갔는데 너무 막 너무 약간 구닥다리 느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막 운전도 해볼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우리가 어젠가 아니다. 며칠 전에 갔던 그 배도 아이스브레이커.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딱 일부분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 배에 뭐 엔진실부터 이런 걸 다 공개해 놓으니까 뭔가 더 우리 어른도 재밌고 애들도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둘이 저 조종하는 거 저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소파가 있어서 한 20분은 아 그래서 소파가 여기 있는 건가? 지루해하는 엄마들은 아닌 것 같아. 아까는 엄마들이 트라이 하더라고. 지루해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둘 다 쏙 빠졌어. 오질 않아. 여기 커피까지 팔면 딱 좋은데. 아직 팔면 아 그래? 퀄리티 모르겠어. 그치? 참고 이따가 시티에 가서 먹자. 비행기 출발하나요? 네.
옛날 그 느낌 나잖아, 노래가. 어. 오빠 거기서 뭐 하세요? 갑시다 같이. 김치. 오빠 갑시다. 와. 진짜 여기서 나오는 걸까? 아니야. 뒤에 라디오 켜놨어. 여기엔 또 뭐가 있지? 생각보다 뭐가 볼 게 많다. 응? 응, 미는 건가? 땡기는 거? 우와. 왜? 근데 부부가 이렇게 딱 학생을 한거 같아. 집에 헤엄이 대단하지 않아? 이걸 어떻게 다 주워서? 조각조각을? 아니, 또 만들기도 한 거지. 부서진 원인은 본인 애들이 이게 그 하나의 피스 아닐까? 맞지? 아, 비행기가 연필을 달고 다니네. 승민이의 시각에서는 이게 색연필과 연필 정도로 보였나 봐요. 있잖아. 이 헬리콥터는 좀 재미있는 게 며칠 전에 다녀온 그 아이스브레이커 그 배에서 이렇게 헬리콥터가 내리는 곳 거기가 있었는데 여기 사진처럼 근데 그날은 여기에 헬리콥터 장난감이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생김이가 좀 생각보다 되게 크고 뭔가 뭉툭한 것 같아.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리콥터는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이게 미선 아까 뭐라고 바나나 바나나 헬리콥터 바나나 헬리콥터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모양이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헬리콥터. 아하. 그거는 근데 스위디시 아니야? 바나나 헬리콥터. 스위스 가볼래. 여기 뮤지엄은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미선이하고 저는 좀 아침에 에이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와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구경하고 점심은 여기에서 먹으려고요. Thank you. 이선아 여기에는 무슨 음식이 팔아? 스웨덴 차이스. 짜장면은 없겠구나. 그래도 나는 그냥 우와. 우와 예쁘다. 우리 집 우리 이거 사고 싶은데. 그래? 분위기가 완전 여긴 어떤 게 맛있어? 나는 이거 쉬샨비. 그게 뭔데? 약간 먹으면 그냥 비프인데 엄마 알아? 어, 매운 비프야. 엄마 나 칠리 깐풍기 이런 거 느낌이야. 엄마 알아 그 스웨덴 매운 거. 엄마 알아 그 오렌지 이렇게 동그라미 먹을래 나는. 그게 뭐야? 우리 지금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서 단무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무지 말하는 거야? 옐로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동그란 거랑 그 예쁜 거 나 호치민에서 먹어봤던 거. 근데 여기는 스웨덴. 근데 여기는 스웨덴이잖아. And then. Prepare a sickling with soy sauce.
그건 뭔데? 이게 그거 약간 좀 튀긴 거. 탕수육 같은 거. 뭐 거의 뭐 약간. 근데 그냥 딱 소스 같은 거야. 뭐? 그냥 사워 스윗 소스. 음흠. 남편은? 나 짜장면. 난 짬뽕. 탕수육 비슷한 건가 보네. 예? 근데 먹고 싶다. 수민이 이모가 이거 줄게. 이거는 I think probably 수민이 will only eat this one. Maybe some rice also. 캔디 먹을 거예요. 캔디도 줬어? 간단하게 먹어서 금액이 466크로나가 나왔어요. 아이들한테는 공짜로 나올 때 캔디도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캔디도 공짜로 줘. 한 번만 조금 놀다 가면 안 될까? 근데 우리 지금 쇼핑 가야 되거든. 빨리 페페랑 이모 따라가. 구독해야 돼요? 구독해야 돼요? 헤이도!